시작합니다. 엘스크롤 5 스카이립 이어서 가야죠. 이번에는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번 시간에 새로운 모드를 한다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로 이번에 차 스카이림은 마무리를 지을 건데 자 그러니까 우리 조바킴은 이번에 차 오늘 아마 오늘 이번화로 끝낼 거 아니에요. 오늘로 끝낼 것 같고요. 다음 회차 1레벨 고정 플레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거로 오늘 바로 끝낼 순 없고 조바킴과 지난 세월 보냈잖아요. 100화 넘어갔죠? 지난 세월을 보낸 동안 한번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컨텐츠가 벌써 떨어졌어요. 근데 적절한 거 같네요. 기존에 200화씩 막 하고 그랬는데 컨텐츠가 떨어졌으니 빠지는 거 난 적당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정확하다고 봐요. 다음 회차는 전설 난이도 1레벨 고정 플레이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번엔 캐릭터, 그러니까 컨셉이죠? 컨셉 플레이는 적당선에서 끊는 게 낫다고 봅니다. 다니엘 경도 금방 끝났고요. 이번에는 따로 퀘스트 모드를 한 게 없는데 다음 회차에서 할 거기 때문에 다음 회차 바닐라 다 깨고 퀘스트 모드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비질런트만큼은 한번 해볼까 했는데 비질런트는 솔직히 많이 깼잖아요. 세 번 깼죠. 세 번이나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굳이 다시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글램모릴이 다음 버전에 나왔습니다. 다음 버전에 나왔는데 스토리는 똑같아요. 스토리는 똑같은데 만들어진 맵이 몇 개 더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나오려면 좀 한참 걸릴 것 같고 그런 고로 다음 회차로 미루도록 하죠. 자 저번에 비질런트를 언제 했더라? 이번 7회차죠. 6회차가 다니엘경, 5회차가 시스템적인 부분, 4회차가 스토리. 4회차에서 마감을 했었나? 2회차, 3회차, 4회차에서 마감했었나 보다. 4회차까지 했기 때문에 다음 8회차에서 3회차만에 하는 건데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 거로 우리 조바킴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화소가 좀 길어지면서 약간 볼거리가 한화에서 컨셉에 맞춰 다 나갈 수 있게끔 각종 퀘스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퀘스트 모드 전부 해보고 시스템 모드는 쓸만한 시스템 모드 다 해보고 지금 컨셉을 잡았는데 이번 컨셉은 파문전사기 때문에 이미 파문을 통달하고 정신지배까지 손에 넣었기 때문에 그다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쵸? 지금 너무 세져서 파문을 다 테스트하기 좀 애매합니다. 자 다시 파문 펀치를 쓰면서 마무리를 지어보자고. 야 이게 안 와? 받아라! 그치? 아니야! 그치! 이렇게 파문전사를 시작을 했죠? 누구세요? 파문전사의 마무리를 지을 하루 4개 때문에 빠르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위치를 공략한다. 볼 거 다 봤어요. 확실하게 내가 오늘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모두 찾아봤는데 모두 다 했고 새로 들어갈 것도 없고 진짜 안 난 모드 안 되는 모드밖에 없어요. 이제는 보내드려야 됩니다. 했기 때문에 새로운 컨셉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만약 컨셉이 안 잡혔다면 좀 미룰라 그랬습니다. 끝내는 거를. 하지만 다음 컨셉도 잡혔고 할 만큼도 해버렸고 이제 끝장이에요. 가! 넌 뭔데 이름이 영어야. 기분 나쁘게 건방진 녀석. 자 덤벼! 나한테 한 방에 죽는 놈들은 레벨조차 볼 필요가 없다. 다음 회차는 1레벨 고정, 바닐라 위주로 해서 전설 난이도 1레벨 고정으로 플레이를 할 거예요. 나 그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풀어나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퍼즐 푸는 재미로 1레벨 고정의 상태로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50주제에 덮고 있어. 너 몇 배잖아. 다 뒤졌어. 어디서 지금 더벼
어디? 어디? 파문 전사의 마지막 삶. 호들렙. 화이트 번. 잠이나 자. 가자. 마지막으로 내가 키운 악마 스레야와 전투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넌 해방이야, 꺼져. 한번 때려볼까? 집에 가! 따라와, 브레야. 한판 뜨자. 계급장 내려놓고 한판 뜨자. 쟤는 펀치 세방 컷이었다. 내가 만든 괴물 프레야와 한번 싸워보겠어. 난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1레벨 고정으로 하면은. 왜냐면 내가 너무 어려서 못 깨는 부분을 어떻게든 풀어나가는 이제 내공이 쌓였잖아요. 7회차를 클리어하면서 7회차까지 클리어하면서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너, 나 다닐 것 같은데? I was thrown. Where did you come from? 잠깐만. 들어와. 주먹으로 충분하다. 힘 필요 없다. 잠깐만. 좀 아닌 것 같아. 염구다. 너무 사기야. 진정. 너만 소환이냐? 나도 소환 있어! 소환! 들어와. 어디서? 일단은 동료 먼저 해쳐주고요. 한방인 주제. 들어와. 너 이렇게 진정을 잘하냐? 야, 빨리! 빨리, 버텨. 아, 제발! 죽었니? 야, 프레야 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소환도 되나? 소환형이라고 안 쓰거든요? 발사거든요? 솔직히 소환도 추석제나 잘 없거든요? 약간 맞고이죠? 소환 이제 퍽을 아예 안 쓸 거기 때문에 1레벨 고정하면 퍽 포인트 없이 갈 거기 때문에 그래 지면 설치형으로 되는구나 나 회복으로 할래 그럼 아니야 아니야 파문사니까 태양의 불꽃으로 해야지 흡혈기 파멸로 들어와 어, 뒤졌어 뭐야 죽었냐? 이겼다. 뭐 여기 신곡기 끝나? 야 일어나. 죽어 이 겁박. 소환수 주제 들어와. 한번 더 떠. 어 망했다. 일어나 제발. 제발 도망가. 펀치. 잠깐만. 강치. 강 펀치 한 번 더. 한 번 더! 어? 회복약을 회복약은 나도 있지 내 걸 다 너한테 줬구나 한번 봐주면 좋겠는데? 일어나 일어나 제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야 졸라 치사하게 한 방에 버텨
일어나 일어나 제발 할 수 있어. 아 웃기지 마. 소환까지 하네 이 치사 놈이. 가자. 너부터 일단 한 방. 펀치 들어와. 너, 권풍으로. 잠깐만 나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한 번 더. 한 번 더. 댐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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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내가 더 강한 것 같아. 어 프가 진짜 강하다. 역시 에보니 워리어를 잡은 녀석이야. 이대로 에보니 워리어도 죽인다. 너랑은 헤어진 거야. 너랑은 헤어진 거야. 됐어. 에보니 워리어도 이대로 맨손 길 간다. 하문사 궁극의 힘을 보면서 마음을 짓자고요. 이 새끼야. 담벼. 이 정도로는 탱도 없지. 일어나. 엉덩이 흔들어. 프레야보다 약하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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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문사 최후의 날 완료. 넘치 별것도 안 준 주제 어젯하구만. 떨어져. 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니엘 경은 님들이 아이고 극혐 극혐 이래가지고 내가 마무리가 빨리 됐는데 얘는 백화 했거든요. 솔직히 다 봤어요 볼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리 안 와? 다음 회차는 바로 들어갈 거예요. 내일 들어갈 거고요. 오늘은 스타크래프트 할 겁니다. 끝나면 아 그래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아 도둑힘 때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었죠? 네, 그런 내용으로 할 겁니다. 어 늑대가 40이네 레벨이. 상상 못했네. 늑대 레벨 42야? 대단해. 왜 이렇게 강하냐? 곰 한번 만나볼까? 곰이 리버스테드 구석에 있거든요? 근데 이 레벨 같은 거 어차피 다중사 보게 될 거예요. 레벨 업해서 따라오는 게 얼마 정도지 궁금한 것 뿐이지. 일레컴 세븐 내 생각에 깰만해. 지금 경험치 모두 빼고 언캐퍼로 경험치 못 얻게 만들면은 1레벨 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럼 충분히 깹니다. 깹니다. 난 충분히 재밌을 거예요. RPG 게임을 레벨업 없이 하는. 곰 어딨어, 곰. 넌 가, 나 곰 레벨 볼 거야. 16밖에 안 돼, 곰은? 80인데? 검초랑이 80이고? 자 한번 딱 떠올려보죠. 조밖에 떠올릴 것도 없어요. 얘 바닐라만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몬스터 추가 모드 하고 바닐라로 이렇게 왔죠. 자 볼까? 너한테 업적이 있을 거야. 뺏기고 자 일반 통기 퀘스트부터 보자. 맨 밑에부터. 자 처음에 했던 퀘스트 그래 얘 메인부터 시작을 했어요. 메인부터 시작을 해서 맞아 나 이거 해골열쇠 없으면 게임 안 한다고 해골열쇠 먼저 얻으러 갔지. 이랬었어 에스벨은. 그만큼 봤고요. 알드윈도 안 잡았네? 알드윈도 안 잡을 겁니다. 알드윈도 안 잡습니다. 대단하죠? 파문 전사랑 알드윈은 연관된 연관점이 없어요. 난 파문을 썼을 뿐이고 알드윈은 세상을 파괴했을 뿐이고 나랑 관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흡혈귀만 잡으면 돼. 흡혈귀 잡았기 때문에 학원 잡았기 때문에 나한테 12건 미라클 잡았기 때문에 알드윈은 딱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죠. 이게 없었으면 제육군한테 머리 댕금댔을 텐데 그죠? 알드윈은 내 은인이에요.
개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알두인을 죽이려고 그러는 악의 무리들을 해치워야죠. 알두인을 죽이려고 그러는 게 누구야? 알두인님이 함께 하신다. 야, 이리 와. 너네 10밖에 안 되니? 죽은 거야? 산 거야? 다음 기회에 보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7회차 조바킴 플레이는 엔딩을 보고요. 다음 회차로 이동이 될 겁니다. 어, 얘 딱히 근데 진짜 없다. 뭐 한 게 없네. 바닐라 플레이였어. 에보니 강목도 있네. 어, 이거 좋은데. 에보니 강목이 잘 안 써. 1레벨에 레벨 제한에 맞게 안 뜨기 때문에 아이템, 레벨 제한에 맞게 아이템 뜨면 구하기 어렵고, 진짜 어렵거든요. 아이템 구하기 어렵고, 특히 생계의 장미 같은 데이들이 아티팩트를 못 구해요. 레벨이 안 돼서 퀘스트가 안 뜨기 때문에 어, 진짜 뭐 윈드시어밖에 안 될 겁니다. 윈드시어 확정이고 아이템으로 어, 나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스카이림을 진짜 새롭게 즐길 수 있는 보통의 끝 전설 난이도 플러스 1레벨 플레이로 플레이를 할 예정이고, 조바킴은 너무 강해진 관계로 판문에 너무 깊게 심취됐습니다. 판문파 마지막으로 보여줘. 판문 파워 정, 파문의 정점에선 조바킴의 마지막 여행은 여기서 엔딩을 보도록.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봬요. 뿅! 진짜 뿅!